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의 그때 뭐 추궁이었는지 질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검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왜 보고를 안 하고 소환을 했느냐 하느냐. 그러면 보고하고 소환하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안미연 검사도 그때 소환을 결국은 안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검의 처신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사 검사인 안미연 검사도 이건 검사로서의 네. 지금 뭐 기계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안미연 검사에 대해서 징계 논의가 그러니까 의정부 지검장이죠.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럼 기자회견까지 한 안미연 검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 볼 때 기준하고 네. 또 지금 이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건을 같이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기준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 사건은 안미연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몇 차례 외압을 느꼈다고 얘기를 한 대목입니다. 몇 차례 방송에서 나와도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에도 압수수색을 말렸고 심지어는 증거 목록에서도 통화 내용을 빼라고 얘기하고 또는 춘천지검장이 실책을 당하고 등등과 관련해서 많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건에 직면했고 또 사건은 이 사건은 그동안에 몇 차례 수사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할 정도로 예. 검찰 고위직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압박을 해왔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을 신문을 막 터는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검사인데 네. 이것을 그냥 상부의 뜻에 따라서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좀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구나. 양심선을 할 것인가? 저는 검찰의 개혁은요 상부의 지휘부의 논리가 아니라 일선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현대에서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검찰 수뇌부가 받아주면서 발전되는 것이지 이것을 항명이다. 예. 당신도 보니까 방법에서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너무도 그런 가볍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용기 있게 문무일 총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제가 썼던 독인 개개인의 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출탈한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박수를 칠 일이죠. 뭐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뭐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하죠. 그런데 과거에 뭐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받은 임은정 검사나 또 국정농단 수사하다가 좌천된 지금 현재의 윤석열 지검장하고 비슷한 데자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검찰이 독점해가지고 기소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까 외부를 왜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꼭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는 그전에 김수남 총장이나 다른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검사들이 계속 기소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뭔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힘을 그 시민의 힘이죠. 국민들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 총장이 약속했던 부분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일선 수사단에서 반발하고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그게 튀는 행동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튀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하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내부에서 징계하고 다시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이걸 조직 보호 차원에서 네. 검찰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안미연 검사에 대해서 징계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저는 징계 자체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요. 지금 지금 논의가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안미연 검사의 징계 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징계를 의정부 지검장 현 소속이에요. 안미연 검사 소속 청인데 왜 대검에 징계 청구를 했냐면 지금 검사가 검사의 직함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관해서 외부에 공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가 지금 취재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먼저 보냈어요. 언론사에. 그렇게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의정부 지검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정부 지검장이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검사장의 판단으로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다. 예, 예. 이게 뭐 이런 의미에서 본인도 역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뭐 그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안면 검사의 주장이 정말 안면 검사로서 그동안 수사한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였느냐, 아니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징계 양정은 달라질 수 있다. 예.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조직 보호를 위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왜 지금 검사 윤리관을 이렇게 놨냐면은, 검사들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은 큰 사건 합니다. 그러면 네. 검사들이 그때마다 자기 사건 이용해서 정말 나쁜 검사들은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사안을 막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조직 보호를 위한 꼭 그런 것만은